그러니까 누가 잡으려면 네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들리는 말을 하는 데는 네가 애기로에 있었어. 저도 모른다고 야, 모른다고 했잖아. 짜증. 야, 짜증. 네. 야, 예. 네. 짜증 마라.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 주세요, 선생님. 하루 주택에 시작해야 돼요. 아프나? 네,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김수? 야, 부탁을 할래, 나오고? 아닙니다. 너는 죽을래? 아닙니다. 내일부터 네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네.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시청팀에 스카웃됐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일기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뿌듯하다 등 처음에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두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급기야 그만하고 싶다는 비관적인 글까지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숙현 선수의 진술서에 따르면 2016년 뉴질랜드 전지 훈련에서 주장 장윤정 선수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김규봉 감독도 가세해 운동화로 최숙현 선수의 뺨을 때렸고 그 후 장윤정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16년도에는 이제 최숙현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최전을 뛰어야 되는데 최숙현 선수가 뛰는 게 눈에 가신가 봐요. 장윤정 선수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이고 뭐 선수들이고 실업팀이 최전을 뛰어야지 고등학생 작년에 데리고 갔으면 됐잖아 라면서 이번에도 데리고 가야 되겠냐고. 운동선에 몸이 올라오면은 자기가 운동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운동이 잘 되면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장윤정 선수 눈에는 아니 꼽게 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또 건방지게 또 똥똥되네 이렇게 봐요. 장윤정 선수가 특히 싸가지 없다고 건방지다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사람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요. 실력도 끌어내리고 정신도 끌어내리고. 근데 왜 그래요? 그 샘이 심해요. 근데 자기는 인정 못할 거예요. 샘이 심하다는 거. 김규봉 감독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선수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2016년 최숙현 선수와 정지은 선수가 몰래 콜라를 사 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점심에 콜라 한 잔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감독님 방에 불려가서 체중을 잰 다음에 너네가 먹고 싶 체중이 한 200g, 300g 불었거든요. 근데 너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죽을 때까지 먹어보라고 하면서 원 없이 먹여주겠다. 뭐 먹고 싶냐 이랬는데 아무도 말 안 하길래 최숙현에서 네 뭐 먹고 싶냐 이랬는데 빵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은기 형 시내 나가서 마켓에 가서 빵 다 쓸어 와라, 20만 원씩 사 와라. 감독님이 그거를 딱 뿌리고서는 그 자리에다 딱 뿌리고서 다 먹어라. 먹다가 못 먹고 토하러 가고 또 다시 토하러 왔으면 이제 김규봉 감독님 토하고 왔나? 그럼 이제 좀 속이 괜찮아졌겠네. 또 뭐하라 이러면서 비꼬면서 사람을 싹싹 웃으면서 계속 그거를 한 새벽 4시까지인가? 먹고 잠들었던 것 같아. 먹고 토하고 하면서 진짜 제가 평소에 빵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개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경주시청팀 여러 선수들이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선수는 훈련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질 거면 혼자 죽어라, 뛰어내리라고 협박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이렇게 때리고 욕을 진짜 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해도 돼요? 뭐 이 이 개가 뭐 이러면서 이 난 죽을 거면 혼자 뒤져라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항상 했었어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런 욕을 먹으니까 너무 겁에 질린 거죠. 누가 잡으려면 네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들리는 말을 하는 데는 네가 애기로에 있었어요. 저도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잖아.
최숙현 선수는 견디다 못해 팀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복귀한 최숙현 선수를 최 선수의 어머니가 때리게끔 지시했다고 합니다. 숙현이 엄마한테 얘 이거 정신 살라하면 엄마가 때려야 된다 하면서 그래 엄마도 때려가고 그냥 막 진짜 나는 막 올라오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 막 그냥 막 이만 부득부득 그래서 숙현이 엄마가 이제 그냥 모션 막 크게 해가지고 그냥 소리만 좀 나도록 이래 때릴게지 이래 그래 한 서너 번 때리고 막 그래 숙현이도 울고 막 뭐 숙현이 서러워서 울고 저 숙현이 엄마는 진짜 이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울고 그냥 윤정이도 그 옆에 있었어요. 윤정이도 때린지 안 때린지 확인하러 왔겠지. 그래서 걔가 악랄한 게 그런 것들 때려가 올라가는 것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숙현이 엄마 어머니 내 감독한테는 때렸다 갈 테니까 때리지 마세요. 뭐 다음부터 잘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그냥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확인한다고 옆에 떡 서가 있는 게 정상이겠어요. 최숙현 선수 아버지에 따르면 2019년 뉴질랜드 전지 훈련에서도 감독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전해들은 아버지가 감독에게 걱정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 후 최 선수가 몰래 복숭아를 하나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팀의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였습니다. 이빨 깨물어. 일로와. 체중 늘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야, 이 X야. 어? 그 전에 내가 이제 감독하고 카톡하는 내용이 있었거든. 힘들어해갖고 내가 왜 숙현이 힘들게 만드는 이 소리가 아니고 그냥 숙현이 뭐 훈련은 잘하고 있습니까? 뭐 혹시 팀의 분위기는 해치지 않는지 걱정이 되네요. 하면서 뭐 그런 문자를 했디 뭐. 얘한테는 네, 뭐 숙현이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심 딱 시기 놔놓고 그때 가는 아는 거지. 아, 여기에 또 집에 힘든 이야기를 했구나 싶어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팀 닥터를 시켜서 때리는 거예요. 팀 닥터에서 그냥 때리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단 말이야. 어?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우리는 체중이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를 못 믿노? 어? 안 씨가 폭행을 하는 동안 김 감독은 찌개를 끓여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잔 해주세요. 콩비지찌개 제가 끓였습니다. 안주현 씨는 선배 선수를 불러 최숙현 선수 대신 때리기도 했습니다. 야! 어머님. 겁나.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네. 이빨 깨물어. 네가 못 맞아서 얘가 대신 맞는 거다 알겠나? 어 맞네. 어? 얘 죄 없다. 나가. 너는 맞을 자격도 없어. 절로 가. 제가 맞겠어. 절로 가. 절로 가. 제가 맞겠어. 최숙현 선수를 구타한 안주현 씨는 평소 의사로 행세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수영 선수를 치료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안주현 씨가 한때 일했던 병원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네. 최초에 난사치료였고 그것까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라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네. 취재를 한 게 아닌데 그분이 조금 네. 청소뿐만 아니라 뭐 물리치료 보조잖아요. 보조 네. 학교 갔다 옮기고 뭐 이런 게 뒷정리하고 이런 거지. 안주현 씨는 최숙현 선수의 배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 쓰러뜨렸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말리기는커녕 가슴을 걷어차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최숙현 선수를 위협했습니다. 야, 네. 짜지 마. 네. 야, 예. 네. 짜지 마.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 주세요, 형님. 알아서 때리셔야 돼요. 아프나? 네,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김수, 야. 부탁을 하려나 하고. 아닙니다.
너는 죽을래? 내일부터 네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아서. 네. 이 무렵에 최숙현 선수가 쓴 일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눈치 보고 어려워한다. 잊을 수가 없다. 잊고 싶다. 아니 사라졌으면 한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토가 나올 정도로 겁이 난다. 죽어버렸으면.